지난 12월 21일은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듯하다. 이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고 한 장관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장관이 곧바로 정당의 수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건이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외부 셀럽을 수혈해 겨우 명백을 이어가는 한국 정치의 척박한 인재 뎁스 현실을 증거하는 대표 사례라서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 검찰이 마침내 거대 정당까지 진입했기 때문이다. 요직에 진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장관의 정당 입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행정부의 인사와 문화를 잠식해온 검찰의 포식 형태를 감안하면 절대로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검찰주의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강통하고 있는 게 현 주소 아닌가. 한 전 장관은 정권과 검찰이 밀착 협력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제부터는 여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 오로지 대통령에 충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정당이 정부를 비판과 견제, 감시하는 권력 분립 원칙은 적어도 정부 여당 간에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은 정권의 이중대 혹은 협력업체로 불리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는 검사가 요직으로 들어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민주공화국과 권력 분립에 기초한 헌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무지막지한 전두환 정권도 군인들을 요직에 앉힐 때는 옷을 벗은 지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실행하곤 했다. 나름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오만과 방자함은 하늘을 찌른다. 아무리 총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또 아무리 김건희 특검에 목을 매단다 해도 국정에는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이라는 게 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은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엄연히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호위무사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야당 탄압 정치 수사로 일관해온 행태를 부정하는 것이자 서민과 약자,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발언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몰아붙이고 명품백 수수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덮어씌운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이런 인식과 형태로 어떻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들에게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만 존재할 뿐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연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국가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치검찰은 집권자에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정치검찰이 진화하여 스스로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의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이 정치권과 행정권으로 진출하여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찰 통치가 시행되는 배경이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과도한 영향력은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 어느 측면에서든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검찰의 행보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 먼저 검찰 내부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 집안 단속을 했다. 그 다음 검사들을 행정부 장차장과 대통령실에 요직에 앉히거나 파견했다. 지배 엘리트를 검찰에 잠식한 것이다. 자연히 검사 동일체 등 검찰 문화와 시각을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인 혹은 친일파를 요직에 앉힌 뒤 일본의 정체성과 문화를 강요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연상시킨다. 구체적으로 검찰 내부의 변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사단을 수사 빅3, 즉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앉혔다. 반면 윤 대통령과 대립해온 고위직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일선 수사부서의 선봉격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핵심 수사라인도 특수부 출신들로 채웠다. 대검찰청 부장이나 일선 지검장, 고검장 등의 승진 인사로 나아간 검사들까지 더하면 친윤 사단의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불과 1년 사이에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 및 검찰을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포식자 검찰의 1단계 계획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전 정권과 야권, 비판적인 사람 목표를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하며 먼지 털듯 샅샅이 털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 수사는 늑장 부리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뭉갠 게 좋은 사례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기소 과정에서 형량이 센 혐의들을 빼고 형량이 약한 혐의만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통치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반대급부로 권한 확대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를 포식활동의 동력원으로 활용했다. 내부 조직을 장악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대외적 포식활동을 벌였다.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검찰 출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이 136명에 달했다. 장차관으로 임명된 사람만 무려 24명이다.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로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다. 더구나 이들 모두가 윤 대통령과 함께 됐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 윤석열 DNA 보유자들인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인사, 정보 관련 주요 포스트도 장악했다. 수사 경험이 교육이라면 교육 전문가로, 금융이라면 금융 전문가로, 경제라면 경제 전문가로 어느 날 갑자기 둔갑시켜 요직에 앉히는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다. 검사 만능주의 탓이다. 최근에는 아예 이런 모양새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방송회관에 1도 모르는 검사장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검찰 출신이 행정과 정책에 정통할 리 없다. 이들이 각종 정치, 경제적 이해가 걸린 국정에 개입해 주요 방향과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비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하다니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는가. 검찰은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 동안 몸집을 키워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검찰 인사들이 실핏줄처럼 포진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언제라도 검찰이 공인받은 폭력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상명하복의 동일체로 묶인 조직체여서 최고 권력자가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전체 검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사 집단은 법이라는 이성과 수사 기소권이라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역대 정권, 특히 보수 정권은 그 같은 점을 악용해 검찰을 지배했으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특별하다. 검사는 공무원이지만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규정은 무력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 집단에 대한 견제와 통제, 교정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자체 정화 장치는 제도화돼 있으나 거수기로 전락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검사 파견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도 마찬가지다. 인사 검증 시스템마저 법무부와 검찰,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내외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가 통제에 불가능하다. 행정부에 진출한 검찰 출신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 총선을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할 예정이다. 시중에는 50명 가까운 검찰 출신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떠돈다. 검찰 옷을 벗어던지고 행정부에 진출해 스펙을 쌓은 뒤 혁신을 내걸고 정치권에 투신하는 사례가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전반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국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사 행정, 검사 정치에 이어 사상 초유의 검사 통치가 등장할 판이다. 우리는 검찰 문법이 관료 문화로 작동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사고에서 목격했다. 일반적으로 재난조사에서 법적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면 법적 논리상 상위 책임자보다 말단 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사법적 논리다.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시스템 전환이니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니 하는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관점에서 재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만 강화시킬 뿐 재난 행정 시스템은 되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은 당연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같은 법적 책임과 회피 구조가 작동하는 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 예방 역량은 줄어들고 발생 가능성은 커진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동물세계 최고 포식자 사자는 나름의 자연 법칙에 따른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초원 전체를 지배하려 들지 않는다. 적은 있지만 오로지 생존과 번식에 방해가 되는 상대에 국한된다. 또 자기만의 영토를 갖고 생활하며 먹이 활동이나 독립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영토를 넘보지 않는다. 사실 사자의 사냥은 초원 생태계 먹이 사슬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이는 식물 생태계 균형으로 이어진다. 미국 옐로스톤 공원의 늑대의 기적은 생태계에서 포식자의 역할을 잘 말해준다. 불법 남획으로 늑대가 사라지자 공원은 동물과 식물 모두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황폐화됐다. 급속히 늘어난 사슴이 식물 생태계를 망가뜨렸고 이로 인해 사슴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늑대를 풀어놓자 공원은 다시 변신했다.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고 사슴 개체수가 조절되자 식물들이 풍성해졌다. 훌륭한 야생 서식지로 부활한 것이다. 사자도 동물들을 사냥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초원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검찰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더불어 살기보다 지배하고 강요하고 있지 않나 성찰할 일이다. 검찰이 커진 몸짓에 비례해 본연의 책무인 정의와 공정에 더 기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야 비로소 인권과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원리들이 힘을 얻는다. 국민 삶이 풍성해지고 국가 미래가 밝아지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민주적 핵심 가치인 다양성 파괴, 권력 분립 파괴, 헌정 질서 훼손, 자기 집단 보호, 카르텔 형성의 모습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무차별적 영토 확장과 대한민국 생태계 전체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끼치는 존재로 각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반칙과 패거리 문화, 무차별 영토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포식 괴물 우려를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주문이 쏟아지는 모양이다.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첫 열흘 만에 운명이 결정된다며 취임 초 언행이 중요하다는 충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혁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 탈피, 비윤석열계 포용, 공천혁신 등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 밖에 야당과 싸우려 들지 말고 민생경쟁을 하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으라든지 하는 주문도 나왔다. 대체로 한 전 장관의 약점으로 지목된 것들이다. 그 와중에 딸랑이 언론들은 잽싸게 한 사발씩 말아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한 전 장관이 이런 우려를 부식하고 국민의힘을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한 전 장관이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라기보다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은 한 전 장관과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권을 쥐잡듯이 털고 김건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고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행령 쿠데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도 말은 번들어라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신임 검사들에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 임무라고 말한 게 기억난다. 법무장관 취임식에서는 진짜 검찰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가. 언행이 이출되기는커녕 한결같이 정반대인 법무장관을 국민은 경험해왔다.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끝없이 무시하고 비아냥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터이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장관이 여당 사령탑이 되면 본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과천선이 가능한가? 여태까지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권으로 왕장관, 소통용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다. 한 전 장관이 변신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정말 자신을 공격하라고 한 전 장관을 여당 사령탑에 앉혔을까? 아니면 온몸을 던져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라고 주문한 것인가? 국민은 한 전 장관의 과거를 잘 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변신하지 않는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변신한다면 의문을 품을 것이다. 늑대가 토끼탈을 쓴다고 토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국민은 또 한편의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